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사도스키 선수를 바칠 롯데의 수비 위치입니다. 손아섭, 김주찬, 가르시아의 외야, 그리고 이대호, 박기혁, 조성환, 박종훈의 내야, 그리고 사도스키와 강민호 선수가 배틀리죠. 지금도 굉장히 잘 맞은, 흔들리지 않고 이대용 선수가 올해 달라진 것이 바로 저러한 모습들입니다. 예. 사도스키 선수는 13경기 나와서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자책점 3.83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스키인데 LG와의 경기에서는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3경기에서 2승 1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2군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와서 모든 승수 5승을 다 챙겨. 두 선수는 팀 전력에 큰 보탬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번트 됐습니다. 투수 앞으로 굴렀고 더가웃이 있을 때가 더 좋다. 예. 투수 잡고 자 2루 주자가 걸렸습니다. 빨리 해줘야죠 이거는. 자, 김태환이 걸리면서 런다운 아웃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도 롯데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이대영이 2루까지 갔어요. 그렇습니다. 사도스키 공을 잡으면 빨리 야수한테 공을 줘서 예. 태그아웃을 빨리 시켜서 이대영 선수 1루에 묶어야 되는 것도 작전이거든요. 예. 근데 사도스키가 여기서 시간을 끌었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예. 이대영 선수가 2루까지 갔잖아요. 런다운 상황에서 이대영 선수가 2루까지 갔어요. 기타하고 일루스 박정현 투수에게 원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투수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이런 수비의 모습이 사도스키가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예. 기본기가 철저한 베이스 커버.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 완벽. 2구 바깥쪽 자 이적수 잡고 2루 갇혀 1루 1루에서 병살타. 가 날아간 LG 트윈스의 승리마을 경기였습니다. 박규경의 명절타. 이제 경기는 4회 초로 갑니다. 결정입니다. 기다립니다. 유격수적 박기혁 2루에 조성환 그리고 1루 병살타.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번 이닝이 굉장히 초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이닝에서 넘어가면 또 쉽게 갈 수도 있고요. 2구 강긴타구 1루 박정현 투수에게 이번에도 사도스키의 발이 먼저 빨랐습니다. 저희가 화면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잡아가고 투수가 오면 던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투수가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이 중계 플레이, 이런 플레이 하나 때문에 어떤 전지훈련의 3분의 1을 소화해낸다. 예. 내야의 어떤 포메이션을 자리 잡을 때 그런 연습이 정말 잘 돼 있네요. 오늘 사도스키의 1루 베이스 커버 장면이 세 차례 나온 게 뭐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2루심이 저희가 물어봤더니 12초 룰에 걸렸다. 예. 투수가. 그래서 콜을 했는데 주심이 그 콜을 보지 자, 못했다. 지금 뭔가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사도스키와 이태근 선수가 잠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몸쪽에 그러니까 왼팔을 갖다 댔다. 예예. 예. 네? 갖다 댄 거 아닌가. 오고 바깥쪽. 자 오늘 낮은 거는 빠졌습니다. 예, 오늘 낮은 거는 김기현 주심이 잡아주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 근처에 낮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경기 그 상황은 타임아웃을 이태근 선수가 부른 상황이 아니라 12초 룰이 선언이 됐었고요. 그렇죠. 자 유격수 치를 넘겼습니다. 흥분하지 않은 쪽은 이진영. 4구 땅볼이 됐습니다. 2루 쪽 느리게 굴렀고요. 유격수 거쳐서 일단 포스아웃만 시켰습니다. 오늘 뭐 조성환 선수의 어떤 집중력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타구가 좀 느려서 2루에 포스아웃 시키긴 좀 어려워 있지 않냐 이런 자 지금 예 둘이 뭐 화해를 하고 손을 들고 아주 좋은 모습이죠. 조성환 선수가 네, 다가오면서 예. 소환과 하나의 이렇게 마음을 뺏기면서
떨어지는 볼. 책스윙입니다. 돌았습니다. 그때만은 예. 참 제구력도 잡혀 있었고 그런 모습이었죠. 낮은 공이 이번에는 삼진입니다. 태현 선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안타 하나에 중견수 라인 드라이브로 잡혔는데